그렇다면 우리가 구입한 산양삼은 과연 진품이 맞을까? 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양삼 전문 판매업체, 백화점,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구입한 모든 제품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먼저 TV까지 출연해 삼 감정을 했다는 유명 산양삼 판매업체의 제품입니다. 요 잔뿌리가 있는 요 잔뿌리, 여기가 다 밑으로 가질 못하고 이게 이미 돌았어요. 감치고 옆으로 쓸리고 함께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큰 재배삼의 묘삼이 산에 이식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요게 가라 요기고 요 구슬 모양, 요 구슬 모양을 선충이 피해된 선충 피해삼이라고 합니다. 요 선충 피해는 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재배삼이 산에 옮겨갔을 때 요 선충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삼에서 선충 피해 부분이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데 없이 다 먹으라며 자랑했던 이 산양삼, 가짜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했던 제품입니다. 이게 또 가짜야. 5, 6년 정도 된 삼을 산에다 이식해가지고 요 싹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싹이 이게 더 커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옮겨가지고 싹이 제대로 크질 못하고 이미 여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삼의 내두가 돌면은 이것은 고년근 재배묘삼의 파삼이 산에 이식된 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반품을 할 거고. 다른 전문가도 같은 의견일까? 이걸 몇 년근이라고 해서 판매를 했던가요? 5년근? 5년근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인삼을 이식해야만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만 판매할 거라 기대하며 구입했던 백화점 제품도 가짜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신문지면 광고를 통해 매출이 올랐다던 제품입니다. 그냥 옮겨 심었어도 바로 인상 갖다 바로 그냥 싹을 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년근 인삼 그럼 보이지만 똑같은 거죠. 인삼 묘삼하고 거의 달라질 게 없잖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인삼 묘삼과 왼쪽에 있는 신문 광고 제품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업체 역시 가짜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품질검사 합격증도 올려놓고 자신들이 판매한 산양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속세를 떠나겠다고 약속한 그곳입니다. 연근도 틀리고 중량도 틀리고 또 체형도 틀리고 삼은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중앙에 우리 인간의 목처럼 이렇게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잡지를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거는 한번 부패됐다 다시 나오는 증상. 소비자 현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씨를 뿌려놓고 또는 이렇게 인삼하고 같이 섞어서 인삼 2년근 갖다 심어놓은지. 이 업체 역시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당장 속세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산양삼으로 건강을 지키라던 이 업체의 제품은 어떨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인삼에서 나타나는 병.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산양삼이나 산삼에서는 안 나타나는 병이 인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토양이 안 맞아서 생기는 거예요. 선충이라고 합니다. 선충. 우리가 정품 흥미를 내기 위해서 이런 걸 골라요. 애프장한 형태로 골라서 해놨잖아요. 인삼과 비교도 하지 말라던 제품. 인삼을 둔갑시킨 가짜 산양삼으로 보입니다. 홈쇼핑, 신문, 인터넷 등에서 구입했던 저렴한 산양삼들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부터 백화점까지 입을 모아 모두 가짜 산양삼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